안녕하십니까. 9대 1위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드진 구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권민석 관장입니다. 제 구독자님들이라면 찐 격투기 팬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격투기 수련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재미난 생활체육 격투기 대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11월 12일 이제 서울 하계올역에 있는 세택에서 저희가 아트 오브라는 생활체육 격투 대회를 이번에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요즘에 사실 막 너무 다양한 자극적인 격투기 컨텐츠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이제 격투기를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격투기가 너무 싸움 막 이런 걸로 보여지기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는 스포츠로서 좀 보여지기를 원하거든요.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들게 되었어요. 이제 격투기가 너무 이제 싸움적인 걸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스포츠로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런 아트 오브라는 대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좀 방구석 파이터로 남아 계시거나 아니면 좀 심장이 조금 뜨겁지만 조금 그냥 눈팅만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체육관 빌런이야. 나 그냥 맨날 체육관에서 괴롭히기만 해. 그런 분들 한번 저희 대회에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경기는 MMA와 킥복싱 이제 두 가지 룰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안전하고 신속한 경기를 위해서 각 경기당 저희가 30경기 미만으로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꼭 격투기 참가하시는 분들 이외에도 그냥 즐길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누구든지 편하게 오셔서 구경하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저희가 둘 다 로드진 구의점, 로드진 로데오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아니 그럼 너네 로데오 센트럴 리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저희는 이제 생활체육 격투인들을 위한 대회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센트럴 리그는 약간 이제 선수 지망하는 분들이 선수를 꿈꾸는 분들이 조금 도전하는 무대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냥 정말 생활체육인들이 한번 내가 배운 거를 한번 써먹어 보기도 하고 좀 동기부여를 얻는 그런 대회를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된 거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원원 대표님도 흔쾌히 허락을 주셨습니다. 네. 많이들 좀 관심들 가져주시고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들 참가하셔서 자신의 이 실력과 이런 도전 정신과 이런 걸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경기 양식은 제가 댓글에다가 이제 고정해 놓을 테니까 다시 여러 번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좀 클릭하셔서 많이들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